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자부품연구원의 조영창 수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연구원의 기술 발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기술에 관한 발표를 하기 전에 간단히 저희 연구원 휴먼케어 시스템 연구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자부품연구원 휴먼케어 시스템 연구센터는 바이오 센서부터 의료기기, 의료 IT 시스템 등 의료융합 관련 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있는 연구센터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여러 테마 중 이번에 소개할 주제는 최근 치과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3차원 구강 스캐너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저희가 최근에 새로 개발한 저소음 초경량 3차원 구강 스캐너 기술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구강 스캐너는 광학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치아 및 잇몸 구조 등 3차원 디지털 형상 모델을 획득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혁신적인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임플란트, 크라운 등과 같은 치아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 인상재로 치아에 본을 뜨고 석고를 씌워 치아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3차원 구강 스캐너를 이용하여 획득한 3차원 구강 영상을 토대로 CAD/CAM 등의 작업을 거쳐 3D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구강 스캐너는 기존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스캐너 대비 저소음, 초경량, 저가격으로 구현이 가능한 3차원 구강 스캐너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방송에서 저희가 개발한 3차원 구강 스캐너 기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